One, two, three, and.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꽉 찬 방송. 내용은 꽉 차지 않았지만 언젠간 채울 방송. 네, 반갑습니다. 요즘 네. 뭐 정보라 기자 뭐 명품 가방 들고 다니던데. 뭐예요 그거? 이거예요? 아마존 킨들 파이어입니다. 네. 오. 사진 안 왔고요. 빌렸습니다. 왜 빌리셨어요? 요새 킨들 파이어가 화제라고 해서 빌렸어요. 제가 최근에 왜 신을 보면은 킨들 파이어가 그렇게 인기다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인기인지 알고 싶어서 빌렸습니다. 역시 기자 타분. 근데 뭐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어요? 지금 10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3개월 동안 올해 390만 대가 팔릴 예정이라고 해요. 그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한 달에 130대 정도씩 팔리는 셈이죠. 130만 대. 네, 130만 대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요 물건 때문에 이제 아이패드의 시장 점유율이 네. 고공행진하다가 네.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가격 때문인 것 같아요. 199달러면 우리 돈으로 20만원 초반. 네. 거기다가 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산다고 치면 해외 배송을 해도 30만원이 안 되거든요. 60만원이 훌쩍 넘는 아이패드보다는 쓸만한 기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뭔 걸 쓸 수 있어요? 아이패드 뭐 아니면 갤럭시 탭 사시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음악을 듣고 앱을 깔고 책을 보고 인터넷 서핑도 다 할 수 있고요. 근데 뭐 그래봤자 국내에서는 별로 안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미국 서비스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킨들 파이어는 아마존 콘텐츠에 최적화된 기기라서 네. 음악이나 영화처럼 국경에 있는 콘텐츠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작권자들이 뭐 그 나라 해외 판권 더 네. 크게 벌려고 네, 차단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보면은 검색을 해보면은 국내 네. 이용자들이 꽤 있어요. 언론사들이 네. 고세를 붙였고 샥! 이분들이 사시고 나서 어떻게 쓰냐면은 네. 일단 이게 한글 지원은 안 되거든요. 다들 타로 과정을 거쳐서 영어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 안드로이드 마켓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한글 키보드를 또 내려받아 쓰시더라고요.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는 갤탭 7인치보다 낫다라는 생각 때문 아닐까요? 타로는 뭐예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타로하는 것처럼 정품에 있는 기능 말고라도 네. 다른 기능을 쓰고 싶을 때 네.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물론입니다. 킨들 파이어는 아마존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바꿨거든요. 아마존의 콘텐츠가 아니면 쓸 수 없겠는데 루팅이라는, 탈옥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은 평범한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됩니다. 최근에 뭐 엄마의 마음? 네, 교보에서도 교보 2위리더 네. 네, 그걸 내놨는데 네. 요거 뭐 교보는 어차피 국내 업체니까 훨씬 잘하겠죠. 그쪽이랑 뭐 경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일단 뭐 교보 쪽에서는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교보 이 리더가 네. 근데 교보 이 리더 같은 경우에는 교보가 파는 책만 읽을 수 있어요. 그 외에 뭐 인터넷 서핑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이제 막 나온 기기라서 사기 꺼려지죠. 교보 쪽에서는 뭐 DVD나 네. 뭐 영화, 음악 이런 거 안 돼요? 본인 책만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음악을 들을 수 있긴 하지만은 한계가 있다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편입니다. 뭐 책 좀 읽어보셨어요? 이걸로? 어때요? 저는 일단 웹서핑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 뭐 3G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선 넷? 와이파이만 가능합니다. 약간 이제 와이파이 잡는 기능이 느려서 불편할 때가 있긴 한데 네. 보시면은 화질도 괜찮고요. 오, 화질? 오. 네. 좋네요. 편하게 읽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갤럭시 탭 7인치보다 얘가 더 마음에 드는 거는 네. 뭐니 뭐니 해도 마음대로 그러니까 막 쓸 수 있을 만큼의 저렴한 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두껍고 네. 좀 두꺼운 편입니다. 국내 콘텐츠들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전자부 뭐 EPUB 기반으로 만든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단 이대로면 쓸 수 없으시고요. 루팅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네. 국내 전자책 앱을 설치하셔서 전자책을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음악을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요거 기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뭐 교보라든가 뭐 S24 아니면 뭐 네이버 심지어 SK텔레콤이나 KT 같은 이런 서비스 사업자들도 이 안드로이드 OS를 갖다가 이렇게 최적화 시켜가지고 네. 한 20만에 쫙 깔면 좋을 텐데.
그래서 합쳐서 나타날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아마존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포섭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면은 아, 가격을 20만 원대로 낮추기가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일 수도 있겠네요. 국내 시장이 한계돼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유저층이 적잖아요. 아, 요 녀석이 이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거 국내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 업체들도 총 비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이 위기를 극복할지 아니면 요 녀석이 국내에서 얼마나 인기를 끌지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네, 혹시 모르죠. 판매 대행사가 나타날지요. 아, 그럼 하나 사주시나요 저한테? 연말 선물로 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말 선물 발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2, 3, and